자, 최종 내보겠습니다. 네. 아유, 이쁘고 귀엽네요. 반가, 반가. 아, 네. 감사합니다. 팬이 많네요. 네,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보면은 제 네. 10세 밑에 어린이거나 네, 30대 네. 이후인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세요. 여기 귀마늘 이분도 너무 귀여워요. 우리 성민이도 불러주세요. 그러니까 어머니시잖아요. 너무 이렇게. 좋아할 것 같아. 제발. 네. 성민이 또 불러야 되겠는데. 성민아, 안녕. 엄마 말 잘 듣고. 안녕. 옛날 그 무슨. 그 뭐 유치원인가 뭐 있어, 거기 나와 되겠다. 뽀뽀뽀가 어디? 네, 저 어린이들이 저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. 네. 그 저는 좀 겹치는 캐릭터가 한 네. 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헷갈리기도 했어요. 그분도 제가 좋아하는데. 어떤? 그 막내 그 있잖아요. 조직의 보스. 그러니까요. 그 막둥이 하는. 막둥이. 네, 막둥입니다 이거. 네. 그분하고 약간 겹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그 언니가 응. 원래 막둥이 역할을 할 때 속에 패딩을 입고 몸을 더 뚱뚱하게 하고 해요. 그래서 네네.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저한테 만나시면 아유 난 속에 뭐 입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. 약간 헷갈리시는 알고. 분들이. 아, 네. 네. 아 그럴 수 있어요. 자, 저처럼. 네네. 여기서 돌발 퀴즈 나갑니다. 네. 홍윤아 씨. 개그맨 네. 홍윤아 씨는 지금 6위 유기견을 한 마리 키우고 있다라네요. 아니 그래요? 제가 키운 게 아니고 네. 유기견 그 센터에서 이제 강아지를 임시 보호로 제가 데리고 왔다가 네. 같이 사는 언니가 강아지를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이거 이제 남자친구가 맡아서 키우고 있어요. 그걸 본인 게 아니네요. 네. 아, 남자친구도 계셔요 지금? 네 남자친구 있습니다. 야 이 사람 얼마 나이 얼마 안 됐잖아요. 네 저 올해 29이에요. 아, 먹을 만큼 먹어. 26 되는 자 도무지 네. 종자를 알 수 없는 이 유기견 이름은 무엇일까요? 네. 이 강아지의 짖는 소리 때문에 이름이 붙였다고 하는데 네. 어떤 이름인지 맞춰주시겠습니까? 네. 보기 주세요. 1. 멍멍. 멍멍. 2. 컹컹. 3. 깨쟁. 4. 망망. 야, 개 짖는 소리가 다 다르네. 다 다르네. 멍멍, 네. 콩콩, 깨갱, 망망. 네. 이거 정답 잠시 후에 아시는 분들은 좀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샵 1035.